하네요, 저희는. 그러게. 경비가 지금 사범하네. 나온다. 야, 손을 땅커가네. 여기 사람 안 맞아, 꼈어. 여긴 못 꼈어요. 여거 지난 다음에 이거 봐, 여기 서 있으니까 대한민국 쪽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그런 눈빛이에요. 아, 그렇겠다. 네. 그 저게 들어 못 가니까. 임진강에서요? 네. 임진강에서 바로. 네. 임진강에서. 괜찮은데 은하가 어떻게 해서 좀 고향에 갈 수 있겠다. 좀 해서 기대와 희망이 좀 있었잖아, 이번에. 이번에 진짜 많이 기대를 했었거든요. 저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자들이 기대를 했을 텐데 결려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좌절했을 것 같아요. 아유, 참. 오전에 굉장히 분위기 좋아가지고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쉽지가 않네.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북한을 떠나서 단동을 거쳐서 기차를 타고 왔잖아요. 근데 그 루트를 보니까 저랑 비슷하더라고요. 이게 탈북 코스의 아주 전형적인 코스였는데 에이. 3년 뒤에 그게 발각이 되면서 폐쇄를 시켜버렸대. 근데 그 코스를 이제 그걸 다시 한번 재현하면서 온 거야, 이게. 그렇죠. 아마 이번에 오면서 많은 생각이 있었지만 탈북민에 대한 생각도 조금은 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저희는 중국에서부터 이제 남한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5년이거든요.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기차를 타고 66시간 만에 이제 베트남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정말 저희는 5년이라는 시간 다 잊고 살 수 있어요. 사실은 이번 회담이 정말 잘 됐다면 5년이라는 시간 우리가 겪었던 그 모든 아픔들을 다 용서할 수가 있는데 또 이렇게 안 됐다고 하니까 정말 힘이 다 풀리는 것 같아요.